Okay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Like and subscribe. 네, 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. 참 시간 빨리 가죠. 예. 3월 15일부터 시작된 야간 통행 금지 이후에 마닐라는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해 가지고 매일 한 4, 5천 명씩이 나오다가 어제 3월 19일에는 7,10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. 어제 저녁에 와이프 아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이 뭐 정부의 어떤 모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냥 뭐 믿지는 말고 그냥 먹을 거나 좀 있으면 좀 많이 집에 준비해놔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게 뭐 신빙성 있는 얘기도 아니고 뭐 다들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믿진 않지만은 마침 또 저희가 오늘 또 장을 보러 갈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슈퍼마켓 장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오늘 3월 20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말 되게 되면은 필리핀의 또 큰 명절 중에 하나죠. 부활절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금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기간이 아마 참 쓸쓸하게 지나갈 것 같아요. 만약 학교가 개학했으면은 이 부활절 기간에는 또 방학 기간이 되고요. 그리고 또 휴가들을 많이 가가지고 모든 리조트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예약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.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참 쓸쓸하게 또 명절을 또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어제 와이프 집에 그 고향이죠. 고향에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늘부터 그쪽은 이제 락다운이 시작이 돼가지고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한다랍니다. 어제 저녁에 식료품 같은 거 준비를 하고 락다운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마닐라뿐만 아니라 마닐라 인근 지역에서도 아주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쪽 와이프 고향 마을 그쪽이 아마 팜팡가 지역이라는데 팜팡가 지역에는 또 부활절 되게 되면 특별한 행사가 열리거든요. 저희가 2018년도에 한번 가봤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부활절 때 자해죠. 곧 자기가 직접 몸에 고통을 줘가지고 예수의 고행을 체험한다는 행사를 하는데 참 유명한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. 그때 되게 되면은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가지고 장사진을 이루고 또 재밌는 구경거리도 많은데 금년에는 그걸 행사를 취소한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벌써부터 모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쪽 지역에도 락다운을 실시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모이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참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. 지금 슈퍼마켓을 가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냥 필요한 거 조금 사가지고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10시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? 이거 뭐 사재기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 사람이 많네요. 평소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네. 불안합니다. 혹시 패닉바잉이 아니길 바랍니다. 아직 휴지가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사재기 같지는 않습니다. 다행이네요. 그 사재기 할 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휴지라 그러던데. 동남아에서 나오는 쌀들은 한국 쌀에 비해서 찰기가 많이 없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. 예, 사실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안남미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. 안남미, 알랑미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그 쌀은 베트남 쌀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그것이 이제 동남아 쌀, 찰지지 않은 쌀의 대명사처럼 되었는데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쌀은 요 자스포니카 요 쌀이 그래도 가지 많이 먹는 것 같고요. 저희 먹는 쌀이 있는데 오늘은 쌀이 보이지가 않네요. 쌀을 좀 사야 되는데
이 안남이로 밥을 하게 되면 다들 이제 뭐 밥이 풀풀 날린다 이렇게 이러는데 식당에서는 사실 좋은 쌀을 안 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서 먹어본 쌀이 뭐 이 동남아 쌀에 다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보통 이 정도의 쌀을 가지고서 한국에서 가져온 압력솥에 밥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찰진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쇼핑을 다 마쳤습니다. 예. 카트 한 가득 샀는데 평소 사던 만큼 샀는데 얼마나 나올까 모르겠네요.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요새 비싸거든요. 오늘 쇼핑한 곳이 총 5,585페소가 나왔네요. 네, 조금 전에 쇼핑을 다 하고 왔는데 저희가 찾는 또 쌀이 없어가지고 다른 곳에 지금 쌀을 사러 가는 길인데 오늘 마닐라에 있는 쇼핑몰들이 많이 붐빈 것 같아요. 슈퍼마켓이 뭐 진짜 락다운이 될려나 이거 걱정이 돼가지고 참 그러네요 좀. 일단 저희는 쌀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. 네, 이곳은 저희가 찾는 쌀이 있나 모르겠네요. 예, 여기 있습니다. 예, 저희가 먹는 쌀인데 브랜드는 팜보일이라 가지고 쌀 종류는 디노라도라는 것 같다 보는데 이걸로 사게도록 하겠습니다. 20kg 샀습니다. 오늘은 3월 21일 일요일입니다. 어제는 마닐라의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마닐라가 곧 락다운이 된다는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약간 좀 들뜬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. 어제 뭐 쇼핑은 했지만 아침에 오늘은 세차게 소나기가 내리더니 지금은 이제 맑은 하늘이 됐는데요. 저희는 지금 생선하고 커피를 좀 사러 쿠바오에 있는 파머스 마켓이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. 네, 간만에 아주 파란 하늘을 현재 볼 수 있네요. 아주 보기 좋습니다. 커피를 왜 사러 가냐? 이거는 제가 커피를 오늘 커피 가게가 문을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커피를 사면서 커피를 왜 사는지는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커피를 사러 왔는데 일요일은 문을 닫는다 그러네요. 아이고, 내일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커피를 사려는 이유는 제가 시청하는 유튜버 중에 세부에 아주 에너지 넘치는 유튜버가 한 분 계시거든요. 필리핀 세부 초이 사장이란 분인데 최근에 그분 유튜브 보니 그분이 커피를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시청료 대신에 커피를 조금 구입해 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커피인데 그 바라코 커피라고 있거든요. 그거를 사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부터 마닐라의 모든 식당은 테이크아웃하고 배달만 가능하다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. 그것 때문인지 뭐 오늘 아침부터 음식 주문하고 김치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마냥 좋아만 해야 좋을지 참 난감한 상황이고 참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조금 있다가 일을 마치고 커피하고 또 생선을 좀 사려고 쿠바오토 시장을 나갈 계획입니다. 오늘 아침 식사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당류류 중에 하나인 띠놀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. 한국 음식으로 비교하자면 백숙은 아니고 아마 닭곰탕, 맑은 닭곰탕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요 넣는 것이 말룽가이라는 나무의 그 잎사귀인데 영어로는 이건 모링가라 그러죠. 예, 이것을 넣는 게 아주 건강 식품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는 산모들이 보통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는데 필리핀에서는 출산하게 되면 이 말룽가이로 끓인 국을 많이 먹습니다. 예, 특히 홍합에다가 말룽가이 잎을 넣은 거를 먹으면 아주 애기한테 좋은 젖도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많이 먹는데 오늘 왜 띠놀라에다가 말룽가이를 넣는지 우리 집에 산모가 있나? 메론 바라코 한 마치 1킬로
560. 560? 1킬로? 1킬로. Can you grind half, grind half the beans? Okay, sir. Give me the maganda one. 필리핀 남쪽 바탕가에서 생산되는 이 바라코 커피는 사람마다 개인 취향이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아하는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별다방 커피보다도 훨씬 맛이 좋습니다. 커피를 지금 방금 여기 택배로 보냈는데 보통 하루면 이틀이면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락다운 때문에 2주가 걸린다 그러네요. 아이고. 하여튼간에 우리 최 사장님 이거 잘 받아가지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